살 좀 덜 찔 것 같은? 제일 덜 찔 것 같은? 이런 거 좋아요. 정원이 펼쳐져 있어요. 정원? 네. 정원도 있다고요? 초록초록한 피자인데. 초록색이요? 네. 보시면 알아요. 피자가요? 피자 살 찔 것 같은데요. 정원에 펼쳐지는 푸릇푸릇한 풍경이 생각나는 음식이 대체 뭘까요? 왜요?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대체 뭔가요?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비주얼. 그 위에 푸릇푸릇한 채소가 듬뿍 올라간 게 마치 샐러드 같기도 합니다. 샐러드 같은데요? 한 입에 쏙 넣어보는데요. 빵인지 샐러드인지 정체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드신 게 뭐예요? 이거 시금치 피자예요. 뽀빠이가 왜 먹었는지 알겠는 맛이. 굉장히 건강한 맛이. 파르메산 치즈와 시금치의 독특한 만남, 시금치 피자입니다. 두툼한 시금치의 양. 썰리는 소리 들으시나요? 담백하고 고소한 맛으로 여심저격 제대로 했습니다. 아유, 시금치가 뭐가 맛있겠어 하시겠지만 육식파였던 손님도 아이 맛의 손님도 단번에 시금치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익히지 않은 생시금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막 김밥에 들어간 그런 시금치? 그런 맛이 아니라 살짝 신선하고 약간 샐러드 먹는 듯한 그런 맛이 많이 나서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얇은 듯하면서 되게 쫄깃쫄깃하고 시금치랑 먹었는데 전혀 거부감 없는 시금치로 고소하기도 하고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식감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생각나는 호피아나치가 이렇게 뚝뚝 끊기는 질감이 아니라 식감이 아니라 되게 쫀득하고 이 피자를 잘 감싸줄 수 있어요. 손님들 전부 도우 칭찬만 하는데요. 근데 도우 칭찬을 사람들이 많이 하던데 비법이 뭐예요? 이게 비법이에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뭔가가 반죽이 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토마토밥이에요. 토마토밥? 네, 토마토밥인데 이걸로 이제 도우 숙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우가 맛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특이하네요. 피자 도우를 숙성하는 첫 번째 단계, 토마토 소스를 만듭니다. 먼저 터치로 토마토를 익혀주는데요. 그러면 껍질도 잘 벗겨질 뿐 아니라 익으면서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그다음 토마토를 갈아서 끓여줄 차례. 이때 리코타 치즈를 넣어 고소한 맛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그다음 생시금치와 잣과 마늘을 넣어서 곱게 갈아주고요. 쌀 위에서 1시간 정도 불려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도우에 생시금치 향이 입혀지게 된다고요. 그다음에 미리 만들어 놓았던 토마토 소스와 섞어내면 됩니다. 토마토 소스의 점도가 쌀과 생시금치 향을 하나로 합쳐지게 한다네요. 그다음 와인을 부어주는데요. 이건 무슨 과정인 거예요? 진짜 특이한데요, 과정이. 숙성하는 과정입니다. 숙성에 필요한 향을 입히려고 만드는 거예요.